짠! 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단 말부터 할게요. 나 오늘 씻고 바로 신랑 밥 차림이라고 쌩얼이에요. 미안해. 저 머리도 덜 말라서 묶지도 못해. 이따 머리 말르면 묶을게요. 일단 오늘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건 요거고, 물좀 한번 갖고 올게. 물컵 챙기는 것도 까먹었어. 물 하나만 바로 떠서 한 모금 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먹을까요, 여러분? 나 엊그저께 레몬청 만들었잖아요. 레몬청. 여기 빈 그릇에다가는 제가 만들어 놓은 파프리카랑 그 할라피뇨 피클 같이 먹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피클 좀 먼저 꺼내고 왜 할라피뇨는 안 나오고 얘만 나오냐? 여러분들도 파프리카로 한번 담가봐요. 파프리카도 맛있어. 먹고 더 꺼낼게요. 어? 김지민? 오늘은 또 김지민입니까? 이건 제가 만든 할라피뇨랑 파프리카, 피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만든 파스타. 아우, 무거워라. 그리고 요거는 파리바게뜨에서 있는 연유 바게뜨예요. 연유 바게뜨. 요 안에 연유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 보이죠? 이것도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이제 진짜 먹을게요. 더워라. 소리 들려요? 일단 다 해집을 거야. 일단 그냥 먹어보고 저거 한번 뿌릴게요. 먹고. 떨어졌어. 아, 점심 먹고 타임이 드죠? 아, 다들 식사하셨구나, 이제. 난 이제 식사입니다. 꾸덕꾸덕 소리. 그거 들으라고 내가 계속 흔들었어. 잘 먹을게요. 나 얄밉지? 솔직히 얘기해봐요. 나 이렇게 먹으면 얄밉죠? 근데 진짜 얄미우리만큼 너무 맛있어. 나 파스타집 할까? 나 해야 될게 많네. 어? 내가 해야 될게 많아. 보면 김밥집도 해야 되지, 파스타집도 해야 되지, 어? 샌드위치집도 해야 되지. 오 마이 갓. 떨어졌어. 갖고 오게. 알긴 아다니. 여기 떨어졌어. 여기 버섯. 여기 버섯, 버섯. 버섯이랑 크래미. 버섯 최고야. 버섯 왜 이렇게 맛있음? 여러분, 머시마루 버섯 한번 사서 먹어봐요. 이거 맛있어. 쫀득쫀득, 쫄깃쫄깃. 그 새송이 버섯이랑은 또 식감이 달라요. 더, 새로 결이 더 오징어처럼 쫄깃해요.
새로 결이. 맛있다. 피클. 내가 아까 말한 게 그거야. 머시마루 버섯을 소금구이 해서 먹어도 맛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 호롱호롱님이 아시구나. 어, 호롱호롱 나 어렸을 때 노래 많이 불렀는데. 호롱호롱호롱 산새 소리에 잠 깨어 들러 나가니. 여기 있어요. 오호 오호. 삼지창 맛있어. 여러분 점심 드셨어요? 안 먹었으면 지금 난폭해지니까 빨리 뭘 들고 와요. 빨리 뭘 갖고 와. 커피라도 빨리 갖고 와요. 이거 또 먹어보자. 이제 연유 바게트. 새우 하나 먹고. 새우. 새우 미쳤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를 내가 일부러 잘라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잘라갖고 집에 갖고 오잖아요? 애들이 막 다 비닐에 연유가 다 묻어갖고 진짜 비기 싫어지거든요. 이렇게. 연유가 잘 보이나? 하얘갖고, 그지? 그죠? 먹어봐야지. 와. 단짠, 단짠. 와. 밑에 치즈. 연유. 나 찍어 먹자. 소스 찍어갖고. 어우, 여기 소스 찍어서. 빨리 가겠지? 조심히 가세요. 오늘도 화이팅! 대충의 일, 대충. 불 사르지 마요. 꽃이다, 꽃이야. 진짜 이 고소하단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 듬뿍. 나 좋아하니까. 난 파마산 치즈를 좋아하니까. 제가 치즈를 진짜 좋아합니다. 집에 치즈는 꼭 쟁이는 편 같아요. 치즈는 꼭 쟁여놔. 어떤 게 됐든. 요크레미. 게살 들어갔습니까, 여기? 크레미가 완전 게살이네. 자. 다들 오신 분들 추천 주착. 부탁드려요. 아, 이거 맛있다. 이거 근데 되게 먹기가 불편하긴 해. 오. 이렇게.
안 넣어야지. 근데 그 갑각류들이 원래 향이 강해요. 달기도 달고. 그래서 진짜 네 향이 싫으면 안 넣어야 됩니다. 그 약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뭔가 밋밋할 수 있는 이런 크림 파스타를 좀더 볼륨 있게 해주고 좀더 입체적인 맛을 내주는 게그 크림이거든요. 그 갑각류가 갖는 감칠맛. 안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대체할 수는 없어. 근데 그 특유의 맛이 좋아갖고 먹는 거라. 그지? 야, 빼요, 빼! 빼고 넣지 마요. 넣지 마. 마늘. 뭐, 그거 뺀다고, 뭐, 괜찮아. 고소한 맛으로 먹으면 되지. 근데 살짝 느끼할 수 있어. 크림 좋아해요? 그럼 넣어. 아, 어쩌란 말이냐, 크림이 좋아하는데. 그럼 넣어야죠. 아, 그 연유 바게트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안 먹는 거? 식재료는 아니고 두리안 사탕은 안 먹어요. 요즘 잘안 쓰는 재료? 글쎄, 저는 따로 없어요. 다 좋아해요. 다잘 먹습니다. 두리안 사탕 빼고. 호롱님은 뭐안 드시나요? 저는 고수도 잘 먹고. 뭐 오징어, 뭐 생선 이런 애들은 뭐 완전 킬러고. 아, 갑각류 알러지. 아우, 야. 그럼 이거 새우 들어간 거좀 싫으실까? 여러분, 새우 대신에 아니면 닭가슴살 넣어도 돼요. 대신, 그 고기 말고, 화이트 비프. 그러니까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도 등심 쪽 그런 데는 좀 괜찮지? 소고기는 좀 패스? 왜냐면 요 크림 자체가 소고기에 들어있는 그런 철분 그것 때문에 빨개져갖고 자칫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하얀 크림이라. 그래서 만약에 소고기를 넣고 싶으면 그 토마토 크림이 훨씬 토마토가 훨씬 좋겠죠? 파리바게뜨. 연유 바게뜨,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잘라달라 그러면은 다 썰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썰어 갖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나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그대로 들고 왔어. 이거 봉투에도 안 넣고 이렇게 들고. 직원분이 몇번 쳐다보더라고요. 그거 진짜 그렇게 들고 가 있거냐고. 연유랑 여기 노란 치즈, 체더 치즈. 이거 바닥에도 연유가 막 있어요. 나 되게 더워 보이죠? 더워요. 아침에 운동 갔다, 시장 갔다, 파리바게트 갔다, 몇 바탕을 돌아다녔더니
더워. 목욕을 했는데도 더워. 오늘 날씨도 덥고. 고생은요, 뭐. 오늘 또 허연 애들이 더 있어갖고 더 빨간 것 같기도 해요. 또 요리를 두 번 했잖아요. 그래갖고 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아까 신랑 밥상 차려주고 하려고. 대구가 얼굴 빨개. 대구는 진짜 춥기도 너무 춥고 덥기도 너무 덥고 그래. 기억이. 여기에 크래미 올려서 먹어볼까? 이렇게? 크래미 쌀. 이거 맛있겠어. 크래미 바게트. 와. 크래미 샌드위치야. 살짝 이거 무슨 맛이라고 그래야 되지? 아우, 맛있어. 그 바게트 샌드위치. 뭐, TV, 아니, 뭐, 먹방 하시는 분 중에 뭐, 바게트 샌드위치 뭐, 그거 하시던데. 궁금해, 하더라. 그 이름이 뭐더라? 이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나요? 바게트 사이에다가 막 뭐 넣어갖고 먹는 거. 조그마한 바게트. 그 럭비공 같이 생긴 거. 그거 맛있어 보이더라. 역시 여러분 파스타는 집에서 해먹어야 돼. 나 혼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잖아. 혼자서 여유를 즐기며. 저희 신랑은 식사를 잘 했는지 코를 댈댈구고 주무시네요. 근데 왜 남자들은 밥 먹고 바로 자도 붓지가 않아요? 남자분들 얘기 좀 해줘봐요. 왜 그러는 거야? 여자들은 밥 먹고 바로 자면 막 죄책감 들고 막 붓고 그러잖아요. 화나게. 근데 남자들은 먹고 바로 자. 부러워. 맛있다. 약올라. 나도 엄청 약올라.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테이블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식전빵 있잖아요. 그 식전빵이 만약에 옆으로 사람들이 앉았을 때는 내 왼쪽에 있는 게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물컵이 내 거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오른쪽 물컵이 내 거고 왼쪽에 있는 빵이 내 빵이야. 이렇게. 나한테는 이게 이건데 여러분들 반대겠지? 좌빵 우물. 혹시나 실수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신랑은 이걸 안 좋아해요. 파스타나 이런 거를. 그거 나만 먹어. 아, 그리고 여러분, 갑각류면은 조개는 괜찮아요? 호롱님? 조개 넣고 해도 맛있어요, 여기에.
조개살 아니면 관자. 키조개 관자나 아니면 뭐 백합도 좋고 바지락도 좋고 오시조개도 좋고. 찍어 먹기. 모시조개 진짜 맛있어. 고급진 거 좋아하시는구나. 모시조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비싸서. 근데 진짜 잘못 사면은 그게 잘 상해갖고 망해요. 그래서 싱싱한 거 사.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조개는 조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맞아요. 한 대만 나와요. 날이 더워지면서 애들이 이제 산란기거든요. 봄까지는 먹어도 되는데 이제는 산란기라. 그래서 봄에 맛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배에 알차갖고 살이 통통하니. 근데 지금은 좀 위험해. 아오, 버섯 진짜 맛있네, 이거. 마늘. 마늘이 뭔가 감자 튀김 같아요. 감자 구워 놓은 것 같이. 아, 맛있다. 여러분도 다 연유 바게트 사러 갔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방송 보고 저거 맛있겠다 그래서 사러 간적 있어요? 근데 뭐 따라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저거 되게 맛있겠다 내거 말고라도. 근데 그 가게 매출에 좀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안녕하세요 엄지님. 연유 바게트, 소스 찍어 먹기. 제가 오늘 좀 더워갖고 얼굴이 빨개도 이해 좀 해줘요. 좀 돌아다녔더니 덥네. 목욕을 했는데도 더워. 새우. 사장님이 잠 좋다 하셔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 아니, 나 진짜 충만치킨 한번 먹어야 되는데. 나 진짜 그거 너무 기대하고 있어. 맛있다 그래갖고. 이거 진짜 미쳤어. 이거가 치즈가 듬뿍이야. 근데 가격이 4,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하나에.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가격이 뭐 지점마다 위치마다 살짝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다들 밥 먹으러 갔어요? 자, 연휴 바게트. 더워. 내가 왜 더 그랬냐면은 제가 요즘 땀 빼고 있다 했잖아요. 이제 곧 내 생일이 다가오잖아. 너무 무서운 거야. 이제 항상 얼굴이랑 온몸에 발진이 나갖고 고생을 너무 해서 그래서 더워. 근데 지금 머리를 묶고 싶은데 손이 더러워서 못 묶겠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누가 등거리에 에어컨 틀어놓은 줄? 아, 나 제빙기 사고 싶어. 또 병 도졌습니다. 나 어떡해, 여러분? 나 제빙기가 너무 사고 싶어요. 가정용 제빙기. 보니까 거의 가격대가 20만 원대 정도 하더라고. 술 한 잔? 혹시 가정용 제빙기 쓰시는 분 계시나요? 없겠지? 다들 없겠지? 얼마나 집에서 가정용 제빙기를 쓰겠어? 소음이 장난 아니래요. 그래갖고 걱정이긴 해. 근데 막 이제 막 신형이 나와갖고 뭐 요 저소음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모르지, 또 써봐야 알겠지. 어제 막 소셜 보다가 제빙기 보다 잠들었어요. 제빙기 살까 이러면서 막 보다가 잠들었어. 몇 번 핸드폰 얼굴에 떨치고 자면서 보다가 빵 떨치고 보다가 빵 떨치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적 있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어머, 애가 막 토해내? 겉으로 막? 언지님도 몇번 맞아봄. 다 그런다니까. 다 그래, 다 그래. 세 번 맞으면 자는 거? 아, 그거 맞네. 맞아, 한 3번 맞으면 그냥 핸드폰 놓고 자요. 그때 진짜 졸린 거. 완전 신형 보여. 아, 아리짱님 써보셨구나. 맞아요. 진짜 딱 3번 맞으면 자요. 진심이야. 사실 이거 먹기가 좀 그러네, 이거. 되게 손에 많이 묻고 되게 먹기가 번거로워요. 손에 너무 많이 묻어. 아우, 진짜. 아우, 정말. 이렇게 넣고. 아, 이거 올려먹고 싶은데 손이 너무 더러워져. 어우, 세상 더럽게 먹네. 나 어디 가서 손으로 먹는 식사하면 안 되겠다. 인도 가면 안 되겠다, 나.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헤헤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도 생각하는 거지. 한 3번 맞으면, 아, 나 졸린가 보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이제 자려고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고 이제 다 끄잖아요? 또 막 말똥말똥해져서 다시 또 핸드폰 본다? 그리고 머리맡에
충전기 꼭 놔두잖아요. 자면서 충전하려고. 근데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자면은 충전을 못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핸드폰 수명이 배터리가 한10% 남아있고 13% 남아있고 그러면 짜증나. 아, 나가서 노래도 듣고 뭐 핸드폰도 만져야 되는데, 배터리 없으면 짜증나. 어제 충전한다고 왜안 했지? 이러면서. 다들 나와 갔군. 야, 이거 근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연유 바게트 사드실 분 있으면 사 먹어요. 보여줄까? 이렇게 안에 연유가 그득그득 있어. 근데 먹기가 되게 좀 힘들다는 거. 이게 막 찐덕찐덕해져갖고, 특히 애기들 있는 집은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지도 몰라. 왜냐면 이게 그냥 크림이 아니라 찐득찐득한 크림이잖아요. 연유. 갖고 막 옷에 묻거나 바닥에 묻으면 엄청 찐득찐득할 것 같아. 엄마가 다 잘라서 포크를 애기들을 줘요. 이 위에 올려 먹을라. 힘내자. 화이팅. 잘 어울려. 단짠의 최고봉이다, 이거. 얼른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자주 놀러 오세요. 아우, 너무 웃었네. 근데 특히 엄마들은 딱 육아 퇴근하고 나서 딱그 핸드폰 막 이것저것 뒤져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맥주 한잔 먹으면서. 그놈의 잠은 또 눈치 없이 오고. 아, 근데 제빙기 구매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죠? 한번 중고를 알아볼까요? 왜냐면 제빙기 그렇게 막 시끄럽고 해갖고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아, 모르겠어. 생각 좀 해보자. 연유 가득. 진짜 어떡해 이거 너무 맛있어 새우
아리짱님, 내가 한번 해줄게요, 봐요. 우리 집에. 방송 출연해.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자주 가는, 거기 파스타보다 맛있는 것 같아. 내가 어딘지 상호명은 말하지 않겠어. 거기보다는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만든 게. 내 기준에.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 빡빡해. 근데 바게트는 이 딱딱한 맛에 먹는 거지? 그렇게 안 커요. 빵이 그렇게 크지 않아. 여러분들 항상 화면 보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안 커요. 쫀득쫀득. 이 면을 말아갖고 빵을 딱 찍어갖고 같이 먹는 거야. 말아서 빵을 딱 찍어. 빵이랑 면이랑. 여러분들 진짜 크림바스타 해먹어요. 점심으로 이런 거 먹으면 진짜 헤비할라나? 아니, 원래 점심 때 브런치로 이런 거안 먹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펴라! 지펴라! 내가 빵다못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먹을 만큼만 먹을게. 한 두. 근데 진짜 탄산은 너무 적어.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 뭐야 레스토랑이나 이런데 가면 파스타 하나는 솔직히 적습니다. 이거 사이드 메뉴로 꼭 먹어야 돼. 스테이크를 먹든지 뭘 먹든지. 마늘하고 새우하고. 나도 여기다 꽃게 넣고 한번 해봐야지. 꽃게. 꽃게 파스타. 접시는 커요. 근데 난 접시 값을 준게 아니잖아? 접시는 근데 요 가운데만 뿅 넣어줘. 접시는 2만원인데 여기만.
마늘 구운 거. 내가 진짜 옛날에 그 뭐지? 그랑피아또인가? 그 아마 체인점일 거예요. 전주에서 갔었는데. 어, 아리장님 알겠다. 전주의 그랑피아또 알아요? 뭐 깐베로 파스타? 뭐 이런 거 새우 막 들어갖고 뭐 빠네 파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도 비싸. 아니, 비싸진 않아. 생각보다. 양 적어. 굉장히 플랫한 접시에 쫙 깔아서 줘요. 몇 번 젓가락으로 쑥쑥 긁으면 사라져. 옛날에는 진짜 거기에 사람들 많았어. 거의 소개팅 자리의 명소죠. 데이트한 사람들의 명소. 그러니까 그게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아마 체인점일 거예요. 체인점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진짜 전주를 안 간 지 꽤 되었고. 거기는 그런 꽃 접시가 되게 예뻤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쓰는 그릇들이나 식기류가 굉장히 예뻤던 기억이 있어. 막 꽃플라워 막 있고. 내 기억에. 물어보니까 그런 접시도 판다 하더라고요. 그 뭔가 고급진 식당에는 식기류가 거의 화이트잖아요. 근데 거긴 되게 식기류가 알록달록했어. 거짓말 그랬나? 그리고 화덕에서 구운 피자도 있고. 그 토요일날 제가 라면 먹방 있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오셨던 그 우렁이와 추물님? 그분이 저한테 그 별풍선도 많이 주시고 그래갖고 자꾸 그 매운 어묵 그 레시피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쪽지로 드렸는데 답이 없으시네. 내가 봤을 때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매운 어묵 레시피를 드렸거든. 아, 맛있다. 여기다 새우 이렇게 올려갖고 먹어볼까? 자, 새우랑 버섯 좀 올려볼까? 새우랑 버섯. 다 먹네.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나 몰라. 진짜 다 뜯으라고 깨고
바닥 다 드러내고 그러잖아. 바닥이 아주 그냥 다 울퉁불퉁 난리도 아니에요. 맨날 먼지 날리고. 아유, 공사 너무 많이 함. 제가 뭐 흡연하시는 분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진짜 매너 있게 흡연하십시다. 알았죠? 본인 혼자 담배 피는 거면 괜찮아. 근데 왜 남한테 피해를 줍니까? 나 오늘 진짜 머리통에 구멍 날 뻔했어요. 내가 한 발자국만 더 먼저 갔으면 나 머리통에 구멍 났어. 담배꽁초가 불도 안 꺼진 상태에서 바닥에 땅, 내발 앞에 빵 떨어졌다. 내가 코 앞으로 땅. 근데 그분도 아마 날 봤을 거야. 밑에 사람이 있었던 거를. 쭈삣쭈삣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내다보시고 들어가시더라고. 나도 할 뻔했어. 베란다가 방충망만 닫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욕할 뻔했어요. 뭐 호수 이렇게 층수 세갖고 올라가려고 그랬어. 2층인가 되던데. 아파. 제가 갔던 길이 아파트 단지 앞에 쪽이 아니라 그 뒷베란다 쪽이었어요. 뒤쪽, 단지 뒤쪽, 입구 쪽 말고. 그쪽이 지름길이거든. 그래갖고 갔는데 세상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래 생각했지. 그 뒷베란다 쪽은 아무도 없을까 싶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으면 이제 빠음 쳐버려야지. 일부러 그러면 그럼 몰상식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건 진짜 몰상식이지. 오늘 저녁은 아마 제가 방송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어디 가야 돼? 만난 거 먹으러. 갔다 와서 킬수 있으면 킬게요. 갔다 와서 일찍 오면? 그래 먹고 살안 찌면 반칙 아닙니까? 여러분, 나 먹는 대로 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굴러다녔을지도 몰라. 오늘 일 보러. 일 보러. 이 소스는 다 닦아먹을 거야. 소스가 맛있어. 진짜 소스 진짜 맛있어. 내가 만든 거 맞습니까? 저 먹어도 살쪄요. 내가 살안좀 사람입니까? 마지막. 마지막 그릇 닦기. 근데 이거 살짝 딱딱해. 파게티는 딱딱한 맛이긴 하지만 렌지에 한번 데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치즈도 좀 녹고 치즈가 딱딱해. 다 먹었다.
맛있어. 역시 파스타는 내가 만든 파스타가 최고야. 여러분, 파스타 만들어 먹어요. 내가 만드는 거 다 알려줄지? 재료 살 것도 별로 없어요. 생크림 없으면 우유로 해도 돼요. 루만 만들어서 농도만 맞추면 똑같습니다. 피클로 마무리. 씹혀라. 에이구. 맛있어. 이거 자꾸 손이 간다. 새우깡입니까 이거? 손이 가요, 손이 가. 연유 바게트에 손이 가요. 요리쌤 손, 요리쌤 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바게트.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오리오래밥. 여러분, 이제 다 먹었어. 아, 덥다. 오늘 제가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뭐 요리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1시간? 3시간? 아, 이따 저녁 방송은 일단, 아, 일단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종료할게요. 녹화는, 그리고 이제 일정은 이따 말씀드릴게요.